자기 돈도 받아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돈도 좀 받아가지고 돈을 한 100억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셀런TV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그 기술을 그동안 개발했던 모든 기술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이 회사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가입자를 한 2천 가입자 정도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뭐 정말 아는 사돈네 8촌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가입자를 간신히 2천 가입자까지 모집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일단 IP 생방송은 안 되니까 VOD 서비스,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 다시 보기 같은 그런 VOD 서비스를 저희가 했습니다. 셀런TV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로텔레콤 H라는 그 하나로텔레콤에서 그 사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희가 이 똑같은 솔루션을 하나로텔레콤에 팔겠다. 그런데 싫대요. 그 회사를 넘기라는 거예요. 회사를 하나 그 셀런TV를 반드시 넘겨라. 그래서 아 고민 끝에 그 셀런TV를 다는 아니고 저희가 한 65%를 하나로텔레콤의 경영권과 함께 매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바로 하나TV입니다. 이름을 그래서 브랜드명을 하나TV로 바꾸고 회사 이름을 하나로 미디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로텔레콤에서 저한테 1년간 대표이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1년간 이제 대표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그 저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입자가 지금 한 90만 가까이 지금 가입자 왔죠. 처음에는 다른 경쟁사들도 아, 저 안 될 거다. 이 역대로 전 세계에서 VOD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저것도 틀림없이 실패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실제 소비자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IPTV 쪽을 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셀러는 그래서 이제 IPTV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그러니까 셋톱박스뿐만 아니라 IPTV 그러한 영화를 본다든가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또는 이제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시스템까지 저희가 이제 다 개발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셀러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전문적으로 하게 돼서 일본에서만 저희가 이제 마켓쉐어 1위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IPTV 쪽에는 이제 마켓쉐어 1위인 회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뭐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벌었지만 아무튼 열심히는 굉장히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 비즈니스가 너무 특정 바이어에 이제 디펜드 되는 그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비 사업에서 좀 벗어나서 나는 정말 잘 만들고 좋은 제품을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뭐냐면은 B2C 사업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서 유통과 AS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통과 AS망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유통과 AS망을 그러면 한번 갖춰보자. 그래서 유통과 AS망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 또 계획도 세웠어요. 그래서 유통점을, 대리점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뭐 광고 해가지고 브랜드를, 이제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대중적인 브랜드와 대리점을 그 유통 조직을 만들고 AS 조직을 만들고 하는데 돈이 몇천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계다. 이게 이래서 벤처기업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한계를 느끼던 차에 삼보 컴퓨터를 인수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삼보 컴퓨터를 제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컨버전스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아주 어떤 빠른 기술 개발력과 아주 신속한 그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면 이 테크니컬하게 어떤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우리 여러 어떤 젊은 분들이 이제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그런 속도전에 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당히 사업에 유리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지고 조직을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속도 전에 능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인수한 뒤로 T35컴퓨터가 이런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항상 신제품 출시가 늦었어요. 먼저 출시하면 항상 우리는 뒤따라서 출시하니까 먼저 출시한 쪽에서 비싸게 돈을 받다가 나중에 늦게 출시를 하면 가격을 깎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개발했는데 출시할 때쯤 되니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물건을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계속 후발 출시자가 갖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제품부터는 우리가 가장 먼저 출시합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출시하고 대기업들이 이제 뒤따라서 출시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출시 전략을, 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마진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분들, 뭐, 앞으로 컴퓨터 쓰실 때 뭐 쓰셔야 될지 알겠죠? 사실 유형자산보다도 무형자산이 저는 몇 배 훨씬 중요하다. 무형자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도 하나의 자산이고, 그 다음에 학력이라든가 경력, 어학, 사실 어떤 돈으로 정확히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외부의 평가가 무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무형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돈을 떼어먹는 사기꾼들은 약속을 아주 잘 지킵니다. 아주 철저한 신용을 과시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신뢰의 함정이에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